안녕하세요. 희망 스튜디오 이경화입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탄광도시 정선. 이곳이 폐광지역이 된 지도 40여 년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희망 경영인 최흥집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나누시죠. 아, 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요즘. 아, 그렇지만 희망 가지세요.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강원도 사랑이 각별하시다고 하신대요. 예. 뭐 누구나 다 고향 사랑하고 네. 또 애착이 있겠죠. 아, 강원도에서 태어나셔서 쭉 그곳에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대표님을 맡기 전에 또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셨죠? 저는 거의 이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부지사를 끝으로 이렇게 공직을 마감하고 예. 지금 이제 여기 그 강원랜드를 맡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께서는 이 강원랜드의 탄생 배경과 또 각별하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로 이 산업의 어떤 변화가 가져오면서 네. 지역의 변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폐광 지역의 문제랬었는데 네. 폐광 지역이 석탄 산업 합리화로 그 탄광의 문을 닫으면서 강원랜드가 탄생하기까지는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진행 네. 과정을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네. 지역에 살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예. 우리 폐광 지역의 강원랜드의 그 설립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폐광이 돼서 다시 강원랜드가 이렇게 새로 생기기까지 네. 그 과정에 굉장히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네. 따랐을 텐데 물론 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참 네.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애도 쓰시고 또 그 과정에 많은 갈등도 겪고 네. 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랜드와 인연을 맺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가 2년입니다. 아, 예, 예. 네. 대표님만의 예. 독특한 이제 경영 방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임을 예.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경영 방침을, 경영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 그래서 우선은 제가 리조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을 합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만족은 감동에 있다 생겨서 네. 고객에는 감동을 네. 이렇게 첫째는 정하고 네. 또 회사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바로 네. 지역 경제, 경기 내지는 경제 회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는 활력을 이렇게 두 번째를 정하고 네. 그 다음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네. 많은 직원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내 회사인 것 인장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직원들에게 뭔가 꿈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단단한 회사를 내가 직원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경영 방침을 직원들은 희망을 이뤘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밝아야지 오는 손님한테도 네. 그 그렇죠. 밝음이 전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 경영 방침이 굉장히 저기 특별하신데 많은 사람이 또 그걸 네. 상당히 부러워도 합니다. 예. 네. 지금은 직원들이 네. 다
아, 우리 회사에 있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지금 심어주셨는데 예. 직원들의 반응이 대단했겠어요. 아, 직원들은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또 아주 희망차 합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생기죠. 그렇죠. 의욕이 생기니까 창의적인 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인데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직원들인데 요구하는 게 가족 경영 행태를 요구합니다. 네. 고객도 부모처럼 네. 형제처럼 대하고 직원 간에 상하 간에 또 이렇게 직원 간에도 그런 가족 개념으로 네. 또 지역 주민들인데도 가족적 네. 분위기로 이렇게 일하고 대하라. 네. 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니까 아주 신이 나 합니다. 예. 네. 대표님 과연 직원분들도 대표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 우리 강원랜드 직원분들이 그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대화 나누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잘 봐야 되겠어요. 예. 네. 아, 예. 저는 홍보팀의 최혜련 대리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랜드 호텔 객실팀 하우스키핑에서 전화를 받는 오더테이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2010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쪽 강원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경영방침 세 개를 정하셨는데 첫 번째가 고객에게 감동을, 두 번째는 지역의 활력을, 세 번째는 직원들에게는 희망을 이라는 경영방침을 정하셨습니다. 네, 저희 직원에게 희망을 이라는 방침이 있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뭐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또 지역도 함께 성장해가지고 열심히 함께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제 희망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즐거움을 같이 추구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뭐 즐거운 일터 운영팀이라는 곳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에게 뭐 소소한 웃음거리와 간식거리도 제공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쭉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뭐 크던 작던 소소한 웃음거리와 작은 간식거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화면 속에 나오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최혜련 대리하고 전나리 대리인데 네. 말도 잘하네요, 강원랜드 직원들. 저 내용 정말 저럽니다. 우리 예, 직원들이 예. 저렇게 생활합니다. 예. 네. 미모도 출중하시고 예. 또 언변도 확실하신데 그렇습니다. 그 3대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네. 그 경영 방침을 사장과 직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아주 많이 이렇게 저희들 서로의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웃음거리와 또 간식거리를 또 많이 제공해 주신다고요? 그거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네. 그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 또 우리가 시즌 때라 해서 네. 그럴 때 또 구석구석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원들인데는 저희들이 이렇게 용기를 네. 주기도 하고 네. 또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곳곳을 찾아다니죠. 네. 네. 그래서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네. 또 그뿐 아니라 또 지역사회와의 네. 또 상생을 또 이렇게 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지역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합니다. 네. 강원랜드의 발전이나 성장이 네. 그 지역의 발전 성장하고 직결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성장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나 네. 또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갈구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지역과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네. 또 저희들 사업 하나하나도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경우도 많아요. 네. 단지 폐광 지역의 경기 회생이란 목표는 같지만 예. 하는 방법이나 그 수단의 차이에서 좀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네. 모든 것은 지역과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상생이라기보다는 거의 협업을 합니다. 아,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저희도 직접 VCR 화면을 보면서 또 예. 대화 나누죠. 예. 네.
와, 연탄 배달하는 이런 장면인데 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네요. 저희들 네. 직원들은 저 봉사가 모여 비했습니다. 네. 저도 많아요. 네. 뭐 이렇게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네. 이렇게 고지대가 거기 많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 직원들이 제가 자랑스러워 할 만치 저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예. 비록 저희는 연탄만 나르지만 이렇게 시설 있잖아요. 네. 뭐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 시설 이런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 일자리 네. 또 이 봉사 활동 하시는데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네. 봉사가 생활입니다, 저희들은. 네. 네. 경로당에 또 사랑의 쌀도 지원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폐광 지역 저희들이 4개 시군인데 거기 있는 경로당 또 어린이 이렇게 보호 시설 이런 데는 네. 거의 저희들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정말 그 이런 배품을 많이 하면은 네. 그 수혜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같이 저희들도 그 기쁨을 같이 네. 느낍니다 하면서. 예. 그리고 추석날 또 봉사도 하셨네요. 저도 뭐 이렇게 짜장면도 날라드리고 또 우리 하이원은 큰 식당들이 있는데 그 조리사들이 네. 직접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바로 네. 거기서 현지에서 이렇게 조리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지금 만두 빚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예, 우리 대표님 만두 빚을 잘 아세요? 저는 빚었는데 좀 밉게 빚어가지고 네네. 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네. 만두도 빚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생활을 직원들도 같이 하지요. 예, 그래서 예. 저게 아마 저게 사는 실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그 펀드 기금 네. 또 전달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사랑의 쿠키 만들기. 예. 아 예. 뭐 하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들 직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재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능한 겁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전달식도 지금 하는 거 저희가 화면으로 봤고 통 큰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떠한 것들을 또 더 계약하고 계시는지. 네. 뭐 사회봉사나 공헌이 이제는 기업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폐광 지역에는 한 특정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네. 복지 사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넓게는 특성화된 또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합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문화유산에 관한 어떤 보호도 예. 있고 또 폐광 지역 내에는 학교 정화, 학교 환경,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예. 또 폐광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여건 예를 들면 폐광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 그 이렇게 여행을 하게 한다든가 네.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든가 또 학교 기자재에 관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네. 특수한 몇 가지를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회공헌을 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회공헌과 더불어 강원랜드의 경영이 지금 호조를 이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호조라기보다 당초에는 카지노로 출발한 네. 강원랜드인데 네. 지금은 스키장, 골프장, 컨벤션, 컨도미니엄,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네. 이 뭐 트레킹 코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입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휴식이나 또 휴가를 즐기는 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정된 카지노를 벗어나서 네. 리조트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여건이나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성공한 경영인 또 사회공헌가로서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 박정인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다 네.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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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정인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최영재 대표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과 함께 희망 경영을 펼치고 있는 강원랜드 최영지 대표의 수상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그리고 글로벌 CEO 수상, 사회공헌기업 대상, 2013년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수상, 끝으로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최영직 대표는 이 폐광지역 공동체 회복과 상생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연간 무려 230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통해 이 폐광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를 지원하면서 매년 70억 원 규모의 이 복지 사업을 펼치면서 폐광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이 최영직 대표의 사회 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정인이었습니다. 네, 박정인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대표님, 네. 뭐 대외적으로도 많은 그 인정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 강원랜드가 뭐 이런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좀 좋게 하고 또 회사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뭐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뭐 여러 가지 많이 수상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읽어 나가실 때 많이 고군분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카지노라는 그러한 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자, 제가 취임하면서 지금 2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당초에 저희 강원랜드가 카지노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합 리조트로서의 모습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그 당시에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사회공헌 사업, 복지 사업, 또 그의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통해서 강원랜드는 이제 복합 리조트다, 건전한 그 휴식 휴가 공간이다 하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희 인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카지노라는 말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어떤 기존 관념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줄이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한 또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또 강원랜드의 이제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하시는 바 목표는 어떤 쪽으로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제가 2년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자신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온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목표로 천만 내방객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시설이나 또 운영이나 서비스 면에서 국제적 수준을 갖춘 복합 리조트가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 워터파크 공사도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시아 최고의 사계절 가족형 복합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와서 잘 쉬면서 마음껏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조트로서의 완성을 저희들이 목표로 합니다. 저도 얼른 생각할 땐 정선에 아직 그 강원랜드 못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카지노를 즐겨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가족의 리조트로서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지금 곳이네요. 지금 저희 하이온이 해발 1000m, 1000m 내에 이렇게 각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발로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식당이고 네. 컨벤션이고 네. 콘도미니엄이고 예. 또 골프장이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덥잖아요. 네. 거기 우리 콘도미니엄에 오면은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원하고 시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름 정말 덥다고 생각하시면은 하이원으로 오세요. 네. 저희 복지TV 시청자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 희망 메시지 하나 부탁합니다. 저희 하이원이 폐광 지역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네.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네. 또 희망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네, 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 하이원도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토크 프로그램 희망 스튜디오.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희망 스튜디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